강아지를 인형 강아지를 데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거, 밖에서 들어왔다가 입구 앞에서 안고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완전 아기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오는 거. 자, 가볼게요. 배경 테스트를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아지 인형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강아지 데리고 놀러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예, 우리 강아지인데 이뻐요? 네. 안녕. 안녕. 인사해. 안녕. 아이고, 착하네. 네, 착한데. 아이고, 착하네. 허트, 앉아. 아이고, 착하네. 이거 지금, 이거 어떤 상태?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개한테? 네. 와, 문다, 문다. 무는 거야? 어, 무는 거야. 공격하네요, 그죠? 네, 공격하네요. 아겠습니다. 흥분을 많이 하는데요? 상당한데? 앉아, 하트 앉아, 앉아. 앉아, 딱 기다려. 딱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괜찮아. 물이 막 벌거졌어요. 아내 보호자님이 훨씬 더 리더십이 강한데요. 판단력도 좋고. 어, 걔는 뭐 엄청 흥분해. 안녕하세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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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이 그 정도 됐을 때 어머라고 강아지 안고 어머! 이제 안고 그냥 그 옆으로 지나가세요. 넌 좋은 아이야. 오빠한테 노우라고 계속 하는 거야. 아이고, 우리 애기.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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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앉아. 여기 강아지가 있네. 아, 이쁘다. 하트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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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면 굉장히 심한 건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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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개가지 이쁘네요. 예, 제 조카야 얘. 아, 그래요? 예, 예. 안녕하세요. 사람들한테는 우리 개가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서 반기기만 하지. 네. 아, 그래요? 아, 근데 뭐, 괜찮아요? 와, 문다, 문다. 무는 거야? 무는 냄새를. 문다, 커. 어머? 어머야? 아까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그렇게 많은 반응은 잘 안 보이네요. 근데 개들한테 엄청난 반응이죠. 아, 예, 반응. 그렇죠? 이런 상황에 저 초코랑 같이 있어도 되는지 이게 지금. 그건 좀.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대충 테스트를 했는데 훈련사님 오시면 아마
그 강도 높은 소리를 한번 들어. 들고 나와주세요. 손 안아주시고. 안아. 지금 보시면 코, 눈, 귀가 이쪽 방향으로 서 있네요. 자, 여기서부터가 시작한 거거든요. 코, 눈, 귀가 이쪽으로부터 살짝이라도 틀어지면 칭찬해주고 예뻐해줘요. 아, 괜찮아, 하트. 아, 잘했어. 자, 그 친구를 바닥에 내려놔 볼까요? 이 친구 보시면 코, 눈, 귀, 꼬리까지 올라왔어요. 꼬리까지 올라왔어요. 이때 압박을 지금 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나갑니다. 나갑니다. 빠빠, 에이. 그리고 뒤로 가려고 하는 걸 못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저를 한 바퀴 돌게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sit, 그 다음에 sit. 앉아. 계속 주시를 하긴 하구나. 앉아라고 할 때는 분명히 귀가 막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살짝 당겨주면서 엉덩이 쪽을 누르지는 않고 살짝만 대도 앉을 거거든요. 잘했어, 옳지. 무슨 지킬앤 하이드처럼 지적할 때는 명확하게, 칭찬할 때는 정말 곱게. 잘했어, 옳지. 하트. 하트. 자, 우리 친구를 살짝 톡톡톡 쳐볼까요? 톡톡톡 쳐볼까요? 예. 잠깐 멈춰보실까요? 오빠, 자. 수도. 버리던 게 이렇게 멈출 거예요. 힘을 줘서 빵 튕겨져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트. 하트. 빠빠. 하트. 빠빠. 나나나나나나. 뒤로 가려고 하는 거 못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 그럴 때는 저도 같이 돌아서 앉아. 셋. 아, 앉아. 셋. 아, 아, 잘했어. 오, 잘했어, 잘했어. 야. 아유, 잘했다. 저 친구 데리고 살짝 살짝 통통통통 하면 가까이 와주세요. 가자, 히어. 가자, 히어. 그만, 앉아. 예, 예. 멋있다. 통통통. 핫, 히어. 야. 이번엔 두 분도 저도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한번 해볼 거예요. 형님, 나와주세요. 자, 갑자기 왜 저를 불렀죠? 이걸 가지고 들어가.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 모르고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님께서는 여기가 여기가 어디죠?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와보시죠. 잘못 길을 잘못 든 거예요. 왜 저 개가 있지? 누구세요? 라고 해볼까요? 누구세요? 저 동네 지나가는 사람인데요. 예. 산책 나왔다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개를 만났네? 우리 개가 이거 괜찮았겠어요? 연기 대상감이세요? 연기 대상감. 네, 우선은 자전거 옆으로 가시죠. 예. 예. 가자. 네, 가자. 가자. 이렇게 텐션 주면 줄수록 더 움츠릴 거거든요. 슥 당기셔야 돼요. 가자. 네. 가자. 그렇죠. 네. 지금도 보시면 달려들려고 했던 행동과 대비되게 이제는 완전 피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달려드는 거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서. 자연스럽게 그냥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네. 좋아요. 그때 많이 칭찬해 주시고 예뻐하고. 잘했어요. 걔가 괜찮은데 왜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뭐 저희 얘는 뭐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지나가세요. 저희 얘는 뭐 말이 없어요. 조용히 보고 있을 뿐이에요. 죄송합니다. 예, 예. 하트, 가자. 얘가 어떻게 걷는지 아세요? 예. 완전히. 나와봐. 이렇게 걸어요.
소심해졌어. 한번 생각해보면 겁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짚고 달려들고 경계하는 것밖에 몰라. 제가 왜 말을 계속 하라고 하냐면 긴장감을 좀 예. 풀어줘야 돼요? 저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어. 좋은 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계속 주는 거죠. 요번에 마지막으로 저기 저 송이 데리고 나와서 할 거거든요. 울리고 나서는 첫 만남. 우선 이 친구가 다행히도 짖고 달려드는 모습은 없어요, 그죠? 가자. 그냥 보호자님은 거기서 강아지 예뻐대주고 간식 주시고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호흡부터 조금 달라지기는 했어요. 뒤로 갔다가 여기까지만 와주세요. 가자. 보호자님은 조금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를 반복해 주세요. 반복해 주세요. 붙여다. 앉아. 아들 앉아. 천천히 하세요. 앉아. 그렇지. 잘하셨어요. 좋아요. 다시 돌아갔다가 이번엔 이만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괜찮아. 아이, 착해. 괜찮아. 갈 수 있어. 송이, 송이, 그럼. 하트 앉아 앉아 옳지 잘하셨어요. 잘했어. 송이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올 거예요. 뒤로 한번 가보시죠. 가자. 우리 보호자님께서는 한 요 정도 편에서 앉아. 앉아 한번 시켜봐 주세요. 얘한테도 도움이 될게요. 나한테 그렇게 달려들었던 친구가 달려들지 않은 것 그 자체가 두려움이 조금씩 극복될 수 있어요. 갑시다. 시선을 웬만하면 이 개 쪽으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트 괜찮아. 먼저. 그렇지. 하트. 하트, 하트. 하트. 예스. 그렇지, 잘했어. 좋아요, 좋아요.